와우, 맛있겠다. 오렌지.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렌지 자주 사드시나요? 정말 귤도 맛있지만 귤보다 더 맛있는 게 오렌지거든요. 조금 가격은 더 비쌀 수도 있지만 또 효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비싼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먹는데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개면 비타민C를 다 보충합니다. 오렌지 효능 제가 잠시 알려드릴 테니까 알고 드시면 정말 좋거든요. 첫 번째는 면역력을 개선해 주는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건다 알죠. 그 비타민C가 산화 방지제 기능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파괴하거나 중화시켜 신체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한 면역 체계를 촉진해서 오렌지의 아스코브라산은 콜라겐의 기본 성분 중 하나로 세포를 재생하고 신체의 새로운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내 세포를 재생을 시켜줘요. 내 피부가 그렇게 또 좋아진대요. 두 번째는 암 예방. 암 예방이요? 아주 탁월해요. 비타민 C가 풍부하니까 당연히 예방이 되겠죠? 근데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암 예방을 하는데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한 헤스페리딘 성분도 풍부해서 이 성분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해주고 암세포의 사멸을 막 자극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박스로는 처음 사봤는데, 아, 앞으로는 가끔 사 먹어야 되겠다. 박스로 사면 더 싸잖아요. 그래서 썩지도 않아요. 아주 이게 싱싱하니까 오래돼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독 작용이 아주 또 풍부한데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신장 기능을 건강하게 해주고 신장,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해독을 해주고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A는 이눈 건강에 아주 좋죠.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과 야맹증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오렌지에는 루틴과 엽산, 헤스페리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의 흐름을 자극하며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헤르페리딘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피부 미용. 오렌지에 함유된 과일산은 손상된 피부에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의 주름과 손상을 예방하고 기미 주근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렌지 껍질로 알맹이는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껍질까지 같이 썰어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아주 먹을만해요. 귤처럼. 귤도 껍질까지 저는 싱싱할 때는 먹고 좀 싱싱한 게 조금 지나면은 알만 먹고 껍질은 말려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귤에 대해서 요리 껍질 요리하는 거다 올렸잖아요. 업로드 했으니까 김정옥 귤 이렇게 쓰면 아마 피부 마사지 하는 것까지 요리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 껍질도 오렌지 껍질도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싱싱할 때는 껍질까지 드시면 좋아요. 얇게 슬라이스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빈혈을 완화시켜줘요. 빈혈이 있는 분들, 헤모글로빈 성분이
여기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철성분이 풍부한 오렌지는 꾸준히 섭취하면 빈혈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빈혈을 예방해주는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줘요. 오렌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성분이 귤에는 없는데 있네요. 그래서 아주 놀랬어요. 혈관이 깨끗해지도록 도와주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외에도 소화작용을 돕고 변비 개선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부작용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맛있다고 과하게 여러 개를 먹으면 설사나 복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 조심하시고요.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하루 한 개가 딱 비타민 C 적정량이라고 합니다. 두개 드시면 좀 정말 더 드시고 싶을 때는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껍질에는 이제 농약이 묻어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꼭 당연히 깨끗이 씻어서 저 씻는 과정을 제가 찍은 게 없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찍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귤 씻을 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베이킹 소다로 한 숟갈씩 수세미에다가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하면 더 낭비니까 수세미에다가 해가지고 팍팍 문질러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한 30분 이상 담궈 놓으세요. 이건 오래 담궈도 괜찮으니까 아주 단단하고 싱싱하고 하잖아요. 저거는 껍질이 아주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싱싱한 거는 오래 담궈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껍질까지 다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담궈 놓으면 농약이 다 없어진대요. 식초 안 담궈도 된대요. 실험을 다 했어요.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드시면 됩니다. 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로도 만들어서 껍질까지 같이 갈아서 꼭 드시면 좋고요. 효능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지요. 그리고 술 담는 거, 오렌지 주, 오렌지 청 만드는 거 설명 써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자세하게 나온 거는 또 올릴 거예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